네, 여러분들 지금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이 택배는 소니 A7C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제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따로 리뷰할 분이 계십니다. 그분을 만나러 지금 가볼까요? 베이비! 아미야, 너 아니야, 너. Is this the camera? A7C입니다. 우와! 진짜 대박 가벼워. 와, 진짜 가볍다. 미쳤다. 오빠 것처럼. 풀 프레임 센서입니다. 이제 알아서 연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게. 자, 그러면 리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준비 시작. 데이 원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파니입니다. 카알몰 리뷰로 돌아왔어요. 오늘은 소니 A7C를 리뷰하게 될 건데요. 그 작가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. 디자인을 얘기해 보자면 뭐라고 하지? 디자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. 풀프레임인데 굉장히 가볍고 또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A7C라는 수식어라고 하나요? 서픽스가 붙었죠. C가 컴팩트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. 상단에서 보시면 굉장히 그립감이 도톰하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.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이렇게 편리한 그립감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립 잡는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엄지를 잡는 부분도 딱 잡는 그 모양을 따라서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. 커브가 살짝 져 있어서 미끄럽지 않게 디테일을 살린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롬 색상이 편집.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크롬 색상을 받아보았는데요. 이 크롬 색상이 예쁩니다. 뭔가 필름 카메라 같기도 하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이 나왔어요. 그래서 A7C를 사실 분들은 왠지 이 크롬 색상을 많이들 사실 것 같아요. 너무 좋다고만 하는 건가? 다음으로는 뒤에 스크린이 있는데 짠! 셀피 스크린이 돼요. 또 이렇게 막 돌아가요. 다 돌아가요. 옆에는 이렇게 메모리 카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열면은 배터리 차지할 수 있는 곳이랑 HDMI 구멍 플러그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는 큰 배터리가 있어요. 또 하나 디자인. 이렇게 메뉴 버튼이 스크린 위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카메라들도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찾기 쉽게 돼 있는 그 부분이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편리했었어요. 정말 카알모타운 리뷰지 않습니까? 그 다음으로 좋았던 부분은요, 이 뷰파인더가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.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눈에 갖다 대는 게 편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 뒤쪽에 버튼들도 잘 나열이 돼 있어서 정말 심플하게 돼 있어서 저 같은 일반인들? 아니, 이걸 꺼야지. 망했어. 컷! 일단 이런 외형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.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. 1일 끝! 오늘은 사진과 영상에 대해서 얘기해볼 건데요. 제가 일주일 좀 안 되게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우선 사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정말 좋아요. 이제 A7C가 풀프레임이 있다고 하는데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풀프레임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 풀프레임 센서가 좋은 점이 제가 밤이 사진을 찍을 때 뒷 배경 흐림이
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고퀄리티의 사진? 카메라워시 찍어도 좋은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이 풀프레임 센서에 손떨림 방지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스트릿 같은 그런 사진들을 좀 찍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찰칵찰칵 찍을 때 미세한 그런 떨림들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. 제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색감을 카메라에 이렇게 잘 담아내기가 제 생각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색감을 정말 잘 담아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기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. 자, 이제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이 A7C로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오토포커스 기능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잘 찍을 줄 몰라서 막 여기저기 갖다 대고 찍었는데 그때마다 포커스가 딱딱 알아서 맞춰지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편리했어요. 저희 집 강아지 바미를 찍었을 때 느꼈었던 건데 동물 얼굴 인식이 정말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물론 사람 얼굴, 눈 인식도 잘 되는데 동물까지 이렇게 잘 돼서 굉장히 신기했어요, 저한테는. 아, 그리고 물론 이거는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. 사진, 영상 모두 다 동물 인식, 사람 인식이 정말 잘 됩니다. 그리고 4K 촬영이 가능해서 큰 TV 화면으로 집에서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말했듯이 이 스위블 스크린이 있어서 브이로그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께서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아니면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 이렇게 같이 셀피 찍으면서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. 또 내장 마이크가 여기 앞에 두 개 있는데 앞에 달려 있어서 소리가 골고루 잘 녹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외장 마이크를 위에 이렇게 안 달아도 충분히 좋은 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또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지금은 내장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. 잘 들리시나요? 하나 둘 셋, 하나 둘 셋. 지금은 내장 마이크 오디오 테스트 중입니다. 잘 들리시나요? 아, 또 한 가지 큐 작가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이 카메라를 웹캠으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되게 또 신기했어요.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 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. 자, 그래서 주저주저리 또 카일몰 리뷰를 열심히 해보았는데요. 이 A7C의 총평을 말하자면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정말 좋은 카메라예요. 진짜 손목에 무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들고 다니기 편한 정말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진, 영상 둘 다 찍기가 너무 좋습니다. 영상미도 좋고 색감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. 한 가지 단점이라면 메뉴 조작 기능이 저에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여기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떻게 셋업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큐 작가님께 대신 세팅을 해달라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아직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니 A7C 카메라를 한 문장으로 말해주세요 라는 큐 작가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작은 고추가 맵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.
그래서 카알몰 리뷰 또 한번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